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버추얼박스 가상머신에서 클립보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가상머신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하고, 이 호스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상머신을 게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와 가상머신 상호 간에 Ctrl-C에서 복사한 내용을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 실행합니다. 버추얼박스 관리자 실행되었습니다. 시작 클릭해서 가상머신 구동하겠습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한 가상머신을 실행해서 윈도우 부팅을 완료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장치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링크의 영상 확인해서 먼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장치 클릭 후 나오는 메뉴에서 클립보드 공유 클릭합니다. 세부 메뉴 항목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사용 안 함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가상머신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인 호스트와 가상머신인 게스트 상호 간에 복사했던 내용을 서로서로 공유하기 위해 양방향 항목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가상머신과 호스트 간에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어디서든 복사 및 붙여넣기 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머신에서 클립보드를 공유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